반갑습니다. 오늘은 제5강 제가 1강, 2강, 3강, 4강, 5강 5강이 그 5강이 아니고요 5강입니다. 5강 21선의 기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우리 주린이들이 알고 있으면 아주 좋은 팁들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반복적으로 보시고 자기 것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위너스TV 대표고요. 5강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61선을 대박선이라고 부릅니다. 왜 대박선이냐? 11선은 어시스트선, 21선은 지존선, 61선은 대박선. 선에 대해서 다 애칭을 적어놨습니다. 61선이 왜 대박선이냐면 1강에 보시면 역배열이냐 정배열이냐 잘 보라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절반을 걸린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가장 기준이 되는 게 61선이에요. 5학년, 6학년, 7학년, 8학년 형님들 주식하기 힘들죠? 마음고생이 얼마나 많았어. 그러면 제가 시킨 대로만 제대로 하시면 돼요. 61선 밑에 있는 캔들의 종목은 쳐다도 보지 말라. 대박선 밑에 있는 것들 쪽박이다. 대박 반대가 쪽박이잖아요. 그러면 쪽박 밑에 있는 종목들은 촉수응급 촉수응급을 하라는 거예요. 와 받아 적어라. 절로절로 나온다. 이런 방송이 어딨노 진짜. 이렇게 귀에 탁탁탁탁 박히게끔 해주는 이런 방송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 나는 내가 종목을 발굴하고 싶은데 잘 모르겠다 그러면 61선을 꺼놓고 주가가 밑에 있는지 위에 있는지 보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랑 친한 지인이 야 이거 한번 사봐라 딱 봤는데 61선 밑에 있다 그러면 빠마떼기한테 때려버렸어. 니나 사라. 야 이 새끼야 니나 사라 이러면서 니나 많이 사라 이러면서 나는 로또나 살란다 이러면 됩니다. 아시겠죠? 61선 대박선에는 절대 거역을 하시면 안 됩니다. 기억을 잘 해놓으셔야 돼요. 갈색선이 대박선, 파란색선이 지존선입니다. 지존선은 제4강에 있습니다. 대박선을 지존선하고 같이 띄워놓으면 됩니다. 골든이 일어나면요 주가는 무조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삼성전자입니다. 골든이 여기 일어났죠. 여기 61선은 대박선, 반대가 쪽박선. 제 강의를 다 보고 여러분들께서 흡수가 된다 그러면 최소한 읽지는 않을 겁니다. 장담합니다. 강의를 계속 해드리니까 본인이 무한적으로 반복해서 내 몸에 그냥 계속 들어가면 여러분들 수익 계속 낼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여기 골든 났습니다. 여기도 골든 났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계속 오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진짜 잘 들립니다. 다른 데 가면 이거 없어요. 그럼 언제 팔아야 되느냐? 내 쪼대로 팔아야 되느냐? 아닙니다. 여기서 보조지표가 필요해요. 매도 관점을 보는 가장 중요한 보조지표는 바로 오실레이터입니다. 21선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볼린저 밴드 상한선을 봐야 된다고 했죠. 61선은 오실레이터를 봐야 돼요. 오실레이터가 뭐냐? 바로 밑에 있죠. 차트는요 선행성이 아닙니다. 후행성이에요. 오실레이터는 선행성입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이런 거 절대 딴 데 가면 알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내가 언제 팔아야 되느냐? 오실레이터가 하락 음봉이 나왔을 때 그때 매도원을 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꼭지라는 겁니다. 받아 적으세요. 이런 방송이 어디 있습니까? 빨리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하시고요. 빨리 다다다다닥 눌리세요. 여러분들한테 정말 소스가 되는 겁니다. 오실레이터 여기 있죠? 손 어디 놓? 먼저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차트는요 장이 끝나고 나면 딱 그날에 차트 봉이 완성이 되죠. 오실레이터 딱 보고 파란색이다 바로 매도 치라고 숨도 쉬지 말고 오실레이터 먼저 보여주지 않습니까? 여기 보세요. 여기 무려 4일 동안 오실레이터가 먼저 하락봉을 만들어줬잖아요. 그러면 그때 매도를 치면 절대 잃을 수가 없다. 받아 적으세요. 내가 사가지고 언제 팔아야 되는지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5학년, 6학년, 7학년, 8학년, 9학년 형님들 아시겠습니까? 오실레이터를 같이 봐주시면 돼요. 오실레이터는 선행성이다. 먼저 길을 비춰주니까 그 길을 보고 따라가면 된다. 굉장히 중요한 완전히 진짜 엑기스의 엑기스입니다. 골든 때 사세요. 데드 때 파세요. 이거는 초등학생도 하는 거예요. 보조지표를 활용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여러분들이 전부 다 종목을 한번 보세요. 와 이런 게 있었구나. 왜 이런 걸 인마는 인자 가리키주노 이래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방송은 제가 공개로 할지 뺄지 아직 고민 중입니다. 다른 거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데드가 일어날 때는 오실레이터가 먼저 움직일 때 매도, 골든이 일어날 때는 21선과 61선이 붙어가지고 주가가 상승하는 기후가 많은데 이럴 때는 여러분들께서 오실레이터를 먼저 봐줘야 된다. 오실레이터가 힘이 없다 주가가 안 간다는 거예요.
골든이는 나도 안 가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오실레이터가 하락이다. 근데 골든이다.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사야죠. 휘발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골든이 일어났는데 오실레이터가 양으로 올라가 있다. 적극 매수. 집 팔아서 몰빵 매수해야 됩니다. 그런데 데드가 일어났을 때 하락 음봉이 나왔다. 근데 오실레이터가 상승이야. 그거는 속임수라는 거 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골든이 일어났고 오실레이터가 먼저 하락 음봉으로 바뀌었다. 그때는 바로 다음날 숨도 쉬지 말고 수익 보고 나와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또 다른 종목 네이버입니다. 2021년도 1월 8일 골든 일어났죠. 오실레이터 벌써 바뀌었죠. 미리 그 전에 바뀌어 있어요. 벌써.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적극 매수, 겁나게 매수, 집 팔아서 매수, 차 팔아서 매수. 그런데 데드가 일어났다. 여기 데드죠. 벌써 오실레이터 하락이죠. 하락.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적당히 먹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지구 끝까지 먹으려고 하면 꼭지에 그냥 탁 물리는 겁니다. 빨리 내가 가지고 있는 보유 종목을 차트를 열어서 다 보세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61선 대박선의 위에 있는지 밑에 있는지 일단 체크하시고요. 21선과 61선이 골든인지 오실레이터는 지금 어디에 가 있는지 빨리 확인하세요. 오늘 스윙할 때 장기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61선의 비법에 대해서 보조지표와 같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너스TV를 보신다면 1강, 2강, 3강, 4강, 5강, 6강, 7강, 8강 계속해서 아주 좋은 종목들로 올려드릴 거고요. 이해가 안 되시면 이해가 될 때까지 반복해서 무한 청취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저는 위너스TV 대표고요. 저희 방송에서 무료 추천주도 해드리니까 와서 들으시면 되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제6강 121선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